찾아왔어요. 어서오쇼. 아, 눈물이 흐를 때 김신영 탁월한 선택이야.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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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을 미치게 할 에너지.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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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라디오 크게 들고 정오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후! 아, 3부 첫 곡으로 시작된 바로 그 노래. 예. 왁왁왁. 예, 왁스의 아줌마였고요. 예, 우리 박돌이. 네. 네, 집순이. 네.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게시판이 왁왁왁으로 지금 도배가 됐어요. 예. 아, 일단 여러분들 잠시 후에는요. 신영 나이트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던 바로 그분 우리 왁스 언니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얼른 가봐야죠. 예, 광고 50년 레디 액션. 지금으로도 행복하다. 지금으로도 행복해. 블라인드의 모든 것 월드 블라인드에서 교환권. 피로회복제 푸른산 파문제에서 음료. 25만 명의 선택 기펠에서 무선 청소기. 건강한 다양오리에서 오리불고기 세트.
갈배사이다로 속 시원하게 해서 음료.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홍삼 선물 세트. 구추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물타지 않은 홍삼진생가에서 프리미엄 홍삼 스틱. 수입식품 전문회사 미성패밀리에서 쿠키 세트. 클렌징 맛집 마녀공장에서 블랙헤드 클렌징 세트를 드립니다. 행복하다, 행복해. 사단법인 임금님표 2000 브랜드과 대성셀틱 에너시스, 올품 백조싱크, 탈모케어 테라피 쉐보레 트레버스, 종근당 건강 DNF 시리즈, 쌍용자동차 현대상 화재보험, 신형 자동차 썬팅 더 LX. 광고 50년. 쌀 한우 한 덤도 이천시 농축산물 브랜드 임금님표 2000이 왕입니다요. 임금님표 2000. 박구나, 요즘 보일러 뭐가 좋노? 이모야, 바꾼 보일러 대성 S라인 컨덴싱.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아 깨끗한 물이 샥, 가스비도 쏙. 대성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고 정부 지원금 10만원도 받자. 대성 진짜 좋네.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5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두피케어 테라피, 간편하게 테라피. 테라피. 탈모케어 테라피. 언제까지 씻어낼 거야? 뿌려서 흡수시키는 두피 전문 홈케어. 탈모케어엔 테라피. 배우 김남주의 원픽. 탈모케어엔 테라피. 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목소리 미뜻행 태연입니다.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신디 사랑했을까? 내가 정이 사랑했을까? 그럼요. 사계절 내내 태연이 사랑하는 최고의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으로 콕콕콕콕 컴온! 신형나이트를 상시 오픈하면서 제 별명이 하나도 생겼죠. 바로 상암동 살쾡이. 어떤 노래든 자동으로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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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외쳐가며 이분을 소환했기 때문인데요.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정호의 희망곡답게, 아, 오늘 라이브 온에서는요 정의에 꼭 좀 모셔달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신청 문자가 쏟아졌던 바로 그분, 가수 왁스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봉춘라디오 어여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면 우리 또 곱디곱게, 예, 옷을 이제 또 노란 가디건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왁스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 나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드디어 이분을 만납니다.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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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카메라 보고, 예, 요게 요즘에 또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카메라 보고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 가족 여러분, 왁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 또 우리가 또 섭외 전화를 또 네. 드렸었는데, 네. 처음 받았을 때, 갑자기? 날? 왜? 라고 물으셨다고, 그죠? 아니, 그저께 섭외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 왜냐면 저희가 신형나이트 때 네. 왁스 언니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노래마다 왁왁왁스가 꼭 들어가게끔 박자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왁스 언니를 좀 모셔라
하는 문제가 굉장히 쇄도해가지고. 야, 그 얘기 듣고 저도 되게 의아했고, 예. 아, 오랜만에 또 신영 씨도 너무 보고 싶었고. 거의 한 1년 좀. 1년 넘은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예. 예, 그리고 시기가 제가 뭐 신곡 발표를 해서 홍보를 하러 예, 나온 예. 것도 아니라. 예. 예, 좀 기분이 묘하네요. 아니, 그래도 우리 또 정희 선생님들이 또 엄청나게 또 왁선이를 찾고 계십니다. 연명진 씨, 신디, 저 지금 화장을 고치고 앉아서 정희 듣고 있습니다. 왁, 왁, 왁! 기대 중이라고. 저희 지금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살킹이 붐이에요 지금. 예. 야, 그리고 김진희 네. 씨, 신디 이렇게 매일매일 왁왁왁 외치더니 왁선이 초대하려고 했던 빅피처 그렸네라고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리고 왁스 언니를 이제 또 애타게 찾았던 정희 선생님들의 공격적인 문자가 있어요. 예. 또 11페이지 보시면은 네. 예,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 문자요. 네. 3316님이 이 정도 외쳤으면. 어 이거 맞죠? 네네 맞아요. 이 정도 외쳤으면 왁스 누님 정의에 나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네 유혜리님이 왁스 씨 모셔서 오빠 라이브 들려줘요. 무조건 보라로 두 분이 왁왁왁 외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왁스 씨가 이제 또 준비한 라이브 곡이 있습니다. 뭐죠? 예, 우리 선생님들 신영 나이트 4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빅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라이브 또 준비하신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얼떨결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득달같이 예, 저희가 정말 공격적으로 이 노래를 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지 네. 미리 사전에 한번 공지를 한번 해주시죠. 아 알려드릴까요? 네네. 지금 유일인님이 신청해주신 네. 오빠를 아우! 준비했어요. 라이브입니다, 아! 여러분. 네. 예. 또 한번 콜라보 해가지고, 예, 상암동 살쾡이 한 8마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고, 그나저나 이제 또 왁스 이름을 네. 또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기사가 품에 안겨도 열애설 안 나요? 연예계 남녀 찐친이라고. 예. 아, 또 그분 얘기하실 건가요? 그분입니다. 그분 예.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분 얘기를 하도 해서 네.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분 얘기 때문에 지금 네. 뭔가 좀 생기지 않다. 몽글몽글한 연애사가 지금 없다. 그분, 예. 네, 그렇죠. 너무 그분이 이게 딱 붙어 다니니까 네. 제 이름 옆에 너무 또 찐친이어가지고 찐친이어서. 예. 네. 아, 그럼 솔직히 좀 다른 분들과 좀 기사를 좀 나고 싶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딱히 그러면 또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희가. 아, 근데 뭐 친한, 네. 뭐지, 아, 친한 또, 절친으로 많이 네. 뭐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절친은 사실 존박 씨랑 엄청 절친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존박 씨랑? 엄청 이미지 차이가 나죠? 홍석천 씨와 존박 씨. 너무 큰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약간 서울과 브라질 약간 이런 느낌, 상파울루랑 서울 느낌인데. 네. 예전에 존박 씨 라디오 하실 때 이제 깜짝 전화해가지고 그쵸 네. 와달라고 했는데 진짜 또 흔쾌히 달려오셨었고 그쵸 예, 예, 예.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동생이라 그분도 저기 음식 조예가 조금 깊으신데 냉면 저랑 예? 만나면 99%가 먹는 얘기예요 그분이랑 예, 그게 너무 잘 맞아요 먹는 얘기가 이게 약간 먹코드가 통하기 시작을 하면 맞아요 이거는 뭐 다른 토크보다는 먹는 거에 뭐 하나의 코드 갖고 치면 맞아요, 맞아요.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예. 아 그러면 또 최근에 이제 존박 씨랑 먹었던 것 중에 야 이건 진짜 맛있다 했던 거 있나요? 다 맛있었어서 뭐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 고기. 예. 뭐 삼겹살 아우 예 먹었던 거 그리고 뭐 멕시칸 쪽 먹었던 거, 예, 뭐 예? 햄버거, 많이 드시네요. 부대찌개. 저 죄송하지만 네. 푸드트립도 아니고 지금. 아니, 먹거리 여행 떠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이제 또 한 2월 정도 되면 이제 미나리 삼겹 철이거든요. 미나리 철이에요. 미나리도 엄청 향긋하고 맛있는데. 제가 또 청도잖아요. 청도 미나리가 진짜 한제 미나리가 정말 유명한데 이것도 3월 넘어가면 뻣뻣해져요. 그래서 2월 안짝으로 이 미나리랑 같이 삼겹살이랑 같이 드시면 기가 막혀요. 좋은 팁인데요. 상추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 미나리 맛있겠다. 생 미나리 이렇게 싹 말아가지고 삼겹살 그 두꺼운 거 있죠 오겹살 그거에다가 된장에다가 이제 그 저는 마늘은 말고 마늘종을 좀 넣어요 마늘대. 그거를 딱 넣고 딱 한번 드시면 생 마늘대요? 뭐 이렇게 생 마늘대 짱아찌 말고. 네 짱아찌 말고. 그걸 드시면
아이,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저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 왕년에 또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제하는데 많이 먹습니다. 우리 230번님 기자님들 오늘 기사는 예, 그분은 또 너무 친하니 존박 씨와 엮어서 내주세요. 정확해요. 빠유 하나 드리고요. 예, 또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에 우리 정호의 만곡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예, 한 1년 전에도 분명히 이걸 했어요. 예, 선포토 후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서요. 예, 헤드폰과 마스크를 살짝 벗어주시고. 아, 이 사진 되게 어색한데 제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우리 그 1년 전에도 예, 다 하셨습니다. 네.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카메라 지금 정면 네.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울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살쾡이 김신영 비켜 원조 가수 왁스가 상암동에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왁스 주엘이 네. 이젠 잊어다오 새로운 부캐 왁장금으로 들어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잘하시네요. 아, 쑥스럽네. 아, 숙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 포즈가 숙련이 되어 있고, 일단은, 준비되셨나요? 예. 박수 세 번 시작. 짝, 짝, 짝. 정말 저 김신영 맞춤 게스트입니다. 부캐하면 이제 또 둘째 뭐 김다비. 예, 우리 이모님인데, 왁스 언니도 이제 또 새로운 부캐가 생긴 거예요. 왁장금. 어떻게 하셨죠? 예. 네. 그 전국에 이제 명인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네. 요리를 배우는 네. 왁장금이라고 이제 크리에이터로 예. 네, 유튜브에서 이제 네. 왁장금이라는 부캐로 지금 야. 네. 그럼 왁장금은 이제 캐릭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복을 입고 왁장금 아니면 그 장금이 옷을 입고 완전 장금이 옷까지는 아니지만 네. 한복에 네? 이제 머리도 이제 쪽머리로 해서 예, 예. 완전히 다 변신을 했죠. 왁장금으로 변신을 해서 네네. 전국에 이제 명인을 찾아가서 그 요리를 배우고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독하신 분들에게 콘텐츠로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고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다 명인 분들이 멀리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밑에 순천이라든지 네. 참 거제 통영 뭐 이런 쪽으로. 네. 야, 아니 그러면 그 촬영을 하러 이제 거기까지 명인이 계신 곳까지. 그렇죠. 야, 이거는 보통 중에 뭐 약간 한국인의 밥상 느낌. 좀 네. 비슷하긴 한데 이제 네. 직접 명인을 만나서 이제 배우는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제가 좋아하잖아요. 또 먹는 거를 좋아하고 네. 한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재밌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예.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그쵸? 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 재밌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요즘은 사실 어디 나가서 먹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편하게 명인 하면 우리가 또 약간 리스펙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쉽죠. 예. 보기가 쉬운데 요거를 또 얼만큼 또 잘 풀어가는 일단 제가 오늘 구독 바로 예, 아, 네.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채널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되게 단순해요. 제 채널이 왁스 조엘인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코너로 왁장궁 코너가 있습니다. 아, 왁스 조엘이. 네. 왁스 조엘이 채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꼭 한번 눌러주시고 이분은 구독자세요. 우리 3250번님. 저도 너튜브 봤는데 간장게장 명인, 된장 명인, 부각 명인. 군침이 좔좔좔좔좔. 세 명인 중에 누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예. 와, 이거 어려운데. 좀 어렵죠. 예. 일단 세 분의 명인을 만나 뵀는데, 다 각자 개성이 그쵸. 강하셔서 저는 다 좋았어요. 파가 다르잖아요. 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부캐가 왁장금인 거를 보면은 평소에도 요리를 조금 예, 좀 하셨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하는 것도 잘해요. 좋아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좋은 건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건강하게. 먹자 건강하게 뭐 이런 주의라 이런 것들이 다 맞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콘텐츠화 시키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리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맞아요. 제가 신나서 하니까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예. 그게 전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신나지 않으면 요즘에는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보여가지고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 또 찐친인 그분도 예 네. 요리 잘하기도 또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홍석천 씨. 홍석천 씨도 엄청나죠. 그분은 그분은 뭐 진짜. 뭐 여러 다방면에 센스가 예. 있으셔가지고.
저랑은 다행히 그 과가 달라서. 아, 과가 좀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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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서천 씨는 주로 이제 태국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네. 음식들 되게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굉장히 또 잘 소화를 하시고 네. 우리 왁장금은 한식 쪽으로. 네, 좀 네. 네. 한국의 맛 약간 이런 이런 쪽이고. 게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침샘이 돌아가지고.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간장게장 너무 좋아하죠. 아, 네. 저도 간장게장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인생의 소울푸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네. 저는 꽃게탕이거든요. 아, 꽃게탕. 꽃게탕도 이게 또 철이 있잖아요. 그때 먹어야 사실은 그 게 살이 굉장히 달고. 네, 꽉 차 있고. 예. 오늘 여기 뭐, 프로가 되게 눈 초롱초롱해진 거 보셨죠, 저? 근데 제가 먹는 거에는 진짜 진심이에요. 예. 저도 이제 또 다이어트를 쭉 유지어터로서 한번 먹을 거면 진짜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게 또 있어서 아무거나 또 이제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고 하는 걸 굉장히 그 맞아요. 싫어합니다. 저도 저랑 예. 같아요. 아니요. 먹을 거면 조금 발품 팔아서 좀 멀리 가더라도 한 끼는 제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야, 잘 맞네요. 잘 맞네. 네. 잘 맞네. 존박 씨. 빨리 만나죠. 예, 예. 네. 셋이 한번 만나시고. 요즘 밀고 있는 이제 또 왁장금도 사실 너무 좋지만 네. 노래하는 본캐 우리 왁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본캐 관련 콘텐츠를 혹시 그 너튜브에 네. 예, 왁스 조엘이 요 채널에 네. 올릴 계획이 있나요, 혹시? 며칠 전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됐어. 됐어. 아, 됐어. 저는 우리 왁스님이 노래하는 걸 굉장히 전 되게 좋아해요. 예. 네. 저도 노래하는 거 굉장히 그렇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진짜 새벽에 늦게 이제 집에 돌아오거나 그럴 때 그 지하철에 타면 지하철을 타고. 네, 지하철을 네. 타고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그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 노래 중에서. 근데 이거 아시죠? 되게 몇 년 전에 그 강남 클럽 쪽에서 되게 알아요. 큰 사랑 네.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명곡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신지라 이 명곡들이 계속 나오려면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건 대표님과 네. 함께 제가 다시 한번 네. 예, 트라이 한번 해보고 있고 요리보다는 노래를 좀 많이. 그렇죠. 당연히. 예. 네. 그리고 또 콘서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예. 올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콘서트 때 오빠 요때 제가 살쾡이로 한번 예. 꼭 예예 네. 등장하고 그다음에 살쾡이 끝나고 나자 바로 이제 두지무 김더비도 저희가 소환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연락 한번 꼭 좀 주시고 이런 문자 하나 왔습니다. 강은실 씨가 아 언니 노래 중에 황혼의 문턱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노래예요라고 이 노래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네, 저도 이 네. 노래를 녹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처음 노래했을 때랑 지금 그 노래를 이제 오랫동안 부르면 부를수록 네. 부르는 저도 좀 감동이나 감정이 좀 달라요. 다른 감정으로 네. 계속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살짝씩 저도 와. 이제 나이를 한두 살씩 먹어가면서 네네. 이제 어떤 경험이 생기면서 네. 인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럴 때 많이 좀 느껴지는 노래가 황혼의 문턱인 것 같아요. 되게 왁스 언니의 목소리는 좀 사람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곡이든 아줌마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머니라는 곡으로 제가 이제 또 일약 그쵸. 스타덤에 한번 올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빠라는 곡도 사실은 되게 펑키하고 좋은 노래긴 하지만 목소리가 좀 슬퍼요. 약간 그 구슬픔이 조금 있다. 예. 오빠예요? 아니 지금 언니 목소리예요. 그게 좀 약간 구슬픔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시고.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구슬픔 이거로 이제 한스럽다. 그래서 이미지가 네. 약간 저분은 엄청난 뭔가 큰 사연이 있는 분 그러니까. 같다. 옛날에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연이 좀 있는 언니구나. 근데 되게 구김도 없고 되게 여유 있는 언니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언니고. 아 우리 1291번님이 소개팅남이랑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흥이 올라와 버려서 테이블 위에서 애창곡 오빠를 불렀던 게 기억이 나네요. 라고 이분은 이쪽이에요. 우리 쪽이에요. 우리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요거 궁금해요. 저는 왁스 언니의 댄스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기본 이제 둥치땅치기 꼭 있어야 제가 또 좋아하는데 그러면
왁스 언니는 과연 우리 왁스 씨는 댄스 대 발라드 뭐가 더 좋으세요? 다 내 노래긴 하지만 아, 다 좋아요. 근데 약간 발라드만 계속 불렀어도 좀 그랬을 것 같고 네. 댄스만 계속 불렀어도 그랬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조화가 되게 잘 마음에 들어요. 네. 원래 이렇게 처음에 타이틀이 약간 좀 발라드였으면 후속곡이 이제 꼭 댄스라든지 네. 이런 이제 약간 이게 발댄 발댄 아니면 댄발 댄발 약간 이런 호흡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굳이 꼽자면 그래도 발라드가 더 편하긴 해요. 아 발라드가 더 편하다. 이렇게 발라드가 편하다는 언니한테 오빠 라이브를 예 맡겼습니다 여러분.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빠 그리고 황혼의 문턱부터 사실 다비치 이혜리 씨의 애창곡이기도 한 부탁해요까지 명곡들이 사실 많은데 오늘 정의해서 듣고 싶은 노래로 가져오신 게 또 있습니다 직접. 아, 제 그래도 가장 신곡이에요. 작년 8월에 2021년 8월에 나온 노래인데요. 네. 그립고 그립다. 네. 이 노래는 이제 심현보 씨. 네, 심현보 씨랑도 엄청 절친인데 네. 그분이 주신 가사도 좋고 네. 멜로디도 좋고 그러니까, 정의해서 한번 듣고 싶다 해서. 어우. 물론 빠른 노래를 좋아하시지만. 아, 좋아요. 네. 저는 저게 마냥 빠른 아이는 아니에요. 네. 예, 그립고 그립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절은 또 스쳐가 어제보다 조금 잔 공기 늘 시간은 참 늘 시간은 참 시간은 참 아무 일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그런 날 이렇게 그댈 생각해 늘 그대는 참 늘 그대는 참 그대는 참 생각만 해도 포근한 사람 온실처럼 따스해 시리던 맘에 가만히 온 길을 언제였더라 꼭 오늘 같던 날 그대 어깨 기대어 나누어 듣던 어제보다 조금 먼 그때 늘 기억은 참 늘 기억은 참 기억은 참 아무 준비도 없이 계절이 바뀔 때면 난 자꾸 그댈 생각해 늘 그대는 참 늘 그대는 참 그대는 참 여전히 그립고 그립다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아, 광고로 바로 넘어간 줄 알고, 예, 광고 들을까 해서, 아, 아니구나, 여보세요까지 나왔네요. 예, 왁스의 그립고 그립다. 예, 노래 듣고 오셨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200번님,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언니 발라드가 짱이에요. 사람 울컥하게 하는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약간 사연이 있는 목소리? 예,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우리 5997번님, 심연보시 감성 한 스푼, 왁스님 애절 발라드 두 스푼 찢었다. 왁! 왁! 이러고, 예. 저희가 하도 왁왁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네. 길들여져 있어요. 예. 모두가 왁왁이군요. 우리 왁왁이면 아, 다 통해요. 네. 아. 예, 다 통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4부에서는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 신형나이트. 우리 특별히 왁스님의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기대 빅기대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MBC FM for you. 아기 상어 뚜루루 자녀의 뚜루루 소중함을 뚜루루 배워요 우리에겐 뚜루루 내일의 뚜루루 변화를 뚜루루 기대해요 같이 같이 있는 안경 너의 마음을 모아 너의 선택을 모아 안경 두 표가 모여 같이 같이 있는 안경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가치 있는 한 표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은 다섯 가지인데요. 하나,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둘, 손 소독과 손 씻기. 셋,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넷, 백신 접종하기. 다섯, 의심될 땐 검사하기.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 우리의 일상회복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이었습니다. 데이트 뮤지 안영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방송됩니다. 두댕이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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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엄청 재밌는 라디오 정이 나를 웃겼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배꼽 잡았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웃었어. 간지러웠어. 나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I say wah, you say 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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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자, 우리 상암동 살쾡이가 함께하는 신형라이트 상시오픈이에요. 어여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우리 박성우님 왁신라이트 가나요? 왁스님 놀란 거 아니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12번님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전설이 아닌 레전드 왁 왁. 우리 0044번님 점심시간이라 사무실 비어있어서 따라 부를 준비하고 라디오 볼륨 켰습니다. 오빠 나만 바라봐.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미치 준비되셨나요? 즐기 준비되셨나요? 자, 흥에 차오른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기다리 고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드디어 샤킹 언니 왔어요. 왁스의 라이브로 뛰어봅니다. 오빠 컥컥컥컥컥컥 컴온 렛츠고 파티 타임. 선물이 위로 컴온 원츄 원츄 와와와와 기타 정모 와
초콜릿아 왜 날 여자로 안 보는 거니 됐습니다. 아 예, 아 왁스 오빠 찐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아 반응 지금 역대급이에요. 신영민님 아기 낮잠 재우다가 못 참고 뛰어나서 왁 왁. 역시 원조는 달라라고 하셨고요. 우리 1421번님 전국의 오빠들 다 듣고 있나라고 하셨어요. 아 예, 아 너무 신나네. 아 너무 신나는데 예,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신나네요. 예. 아, 저, 우리 왁스 씨도 네. 적잖이 놀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아, 깜짝 놀랐죠? 어, 노래 부르면서 나 너무 신난다. 아, 우리 김윤희 씨가 살케이가 짓던 말던 안정적인 라이브. 그러니까 왁스 언니 리스펙. 안 흔들려.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 그리고 유은희 씨가 아니 신디가 더 즐거워하네요. 왁왁왁. 지금까지 신형 나이트 중에 원조가 나오니까 최고라고. 아, 제가 이 노래는 무조건 저희가 예, 거의 앞정으로 꼽아놓고 있거든요. 예, 이건 앞정으로 꼽아놓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이제 오빠 이 라이브를 네. 또 부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혹시? 어, 재밌네요, 저도. 어, 괜찮죠? 네, 네. 이게 약간 신나죠, 그쵸? 네, 신나고 예.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잠깐, 잠깐 잊어버리고, 네, 노래를 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에서 처음 불러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네. 저희는 늘 이 조명을 켜놓고 저희가 막 신나게 막 하거든요. 예, 이 시간이 제일 지치는 시간이어가지고. 아 그런데 그냥 뭐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 앉아있는데 오빠를 부르는 것보다는 네. 어, 2만배 좋았던 것 같아요. 2만배 좋았다. 네. 아우 됐어 됐어. 네. 아우 됐다. 아 너무 행복하다. 예, 우리 845번이 왁스 누나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외모만 동안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신생아라고 저보다 목소리가 너무 또 얇아가지고 제가 왁왁 하는데 어,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네. 예. 어, 목소리 관리 비결 있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네요. 예. 어, 특별하게 뭐 옷 관리라고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먹는 거, 예. 뭐 운동하는 거 뭐 네. 이런 네,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유. 예, 이거는 가진 자의 여유. 예,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왁스 언니가 이제 또 나온다 하니 또 보내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7773번님. 2022년 올해 계획 정의해서 스포해 주세요. 신곡이나 콘서트 스포 대환영입니다. 라고. 어떻습니까? 이거 신곡은 어제 녹음을 했다. 네, 이제 뭐
예. 어제 녹음했으니 이제 빨리 나오면 4월쯤 나올 것 같고요. 준비를 해서. 예. 그리고 저는 누구 못지않게 정말로 무대가 너무 그리워요. 예, 공연이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네. 당장이라도 정말 내일이라도 공연이 하고 싶습니다. 콘서트. 네, 콘서트를. 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꼭. 올해는 네, 네. 무조건 왁스 콘서트를 열겠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신곡 나오면 이제 또 정호의 희망곡 출연하셔가지고. 네, 제가 직접 이제 전화를 네. 드릴게요. 됐어. 네. 됐어. 예. 따따따! 오케이, 예. 많은 분들이 도망가라고. 왁스 언니 도망가. 안 돼, 이제 잡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 우리 3929번님. 아, 그때는 왁장금 옷 입고 나이트 하는 건 어때요? 라고. 오, 원하신다면은 이벤트로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I'm ready. 저 계량 한복 있거든요. 네, 그 예, 같이 예. 쪽지고. 저 모팔모로 가, 저 모팔모 갈게요. 언니가 왁장금 하면 저 모팔모 하고 갈게요. 어, 괜찮겠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만날래요? 오케이. 콜. 저는 뭐 한복 입고 저기, 예, 매직으로 수염만 그리면 바로예요. 예, 예. 모팔모 바로 가능하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MBC 옷 많거든요. 이런 사극 옷. 예. 네. 연락 한번 주시고. 저도 그 MBC에서 제대로 된 장금이 옷 한번 빌려주시나요? MBC가 또 장금이잖아요. 오. 대장금. 예. 네. 저 한번 예, 꾸도록 하겠고. 네. 2101번님. 노래, 연기, 최근 너튜브에선 요리까지. 다재다능 왁스 언니. 혹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라고.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뭐 노래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크리에이터도 하시고. 근데 이제 막연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갑자기 생각되는 건 아니고 제가 네. 어떤 경험을 하거나 무엇을 접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재미를 제가 느끼게 되면 이제 거기에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네. 어떤 거에 도전을 하게 되고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더 무궁무진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먼저 무엇을 시작을 먼저 해보는 게 예, 예. 일단은 요거는 우리 또 왁장급 채널에 이제 또 한번 예, 쑥 들어와서. 네. 아, 어떤 또 다른 코너 속에 코너가 또 생기는지, 예, 왁스 조엘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 0029번님, 요즘 MBTI 열풍인데, 네. 왁스님은 뭔지 궁금합니다. 오빠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외향적일 것 같은데, 화장을 고치고 발라드 부를 때는 내향일 것 같고, 헷갈립니다라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 일단 2일 것 같아요. 2예요. 그렇죠? 네. 아, 예, 예. 오케이.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ENFP. ENFP? 예. 와, INFP. 뭔가요?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서 사실 네. J가 계획형이잖아요. 무언가를 내가 시작을 할까 할 때 미리 짜놓은 계획에 무언가를 배우는데 일단 내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이거 즐거우면 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와, 이 느낌이 인싸래요. 예. ENFP가 네. 인싸, 핵인싸고 뭐 홍석천 씨부터 존박 씨부터 아우르는 그 인싸력이 그 화장을 고치고의 이미지랑은 좀 안 어울릴 순 있지만 네. 왠지 아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조금 한 번 더 꺾은 거죠. 예. 요 분이 아이일 것 같지만 이일 수도 있다. 예. 아, 역시. 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는 아이거든요. 반전이네요. 우리 서로 바뀐 것 같죠? 우리 약간 예. 밖에서 이제 사적으로 만나면 네.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말 수 없고 조용하고. 내가 다 하고. 네, 예. 저 INTJ예요. 되게 별로 없더라고요. INTJ가. INTJ가 무슨 성향이지? 아주 계획형. 예, 내성적인. 예, 계획형이다. 맞지 않아요? 예, 예. 예, 빨리. 예, 우리 4393번님. 완전 반대네요. 네. 땜발. 예, 모든 라이브가 다 되는 우리 왁스님도 혹시 부러운 목소리, 탐나는 목소리가 있나요? 라고. 사실 왁스님은 모든 목소리 다 낼 수 있잖아요, 사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목소리. 아니, 락밴드도 예전에 또 하셨었고. 네. 그렇죠. 발라드 하셨고. 댄스곡 하고 사실은 그 어떤 장르를 다 이제 올 장르가 다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 목소리로 다 하는 거니까 뭐 글쎄 어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되게 탐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그분들의 개성이고 그쵸. 저는 저대로의 개성이 있는 거고. 역시 INFP.
역시 인프피어스. 아니면 아, 이 친구 참 노래 잘한다라고 했던 친구 있어요 혹시? 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쵸, 요즘에는 너무, 너무 많아요. 요즘 그냥 학생들도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제일 부러운 사람은 뭐 그냥 되게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냥 그런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뭐 언제나 좋은 컨디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러운데 막 이제 제가 보기엔 다른 가수들이 보기엔 네? 다 편하게 부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료 가수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아유. 본인 다 편하게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다들 안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네. 목소리 그렇게 내는 거 얼마나 힘든데 라고 진짜 쓰러질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엔 되게 너무 편안하게 네. 불러서 한 네 곡 정도 할 수 있잖아.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미디 한 코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되게 힘들다고. 예. 그래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아, 안도의 한숨을 네, 안도의 한숨을 또 내쉬었고 이번은 우리 또 왁스 씨의 노트북 구독자 마마님 같아요. 와. 1160번님 왁장금으로 전국 명인들을 만나보니까 음식은 재료 대 손맛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그래. 야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재료와 손맛. 손맛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그치. 별로면 예. 맛을 내는데 한계가 있고 예. 그리고 똑같은 양의 똑같은 재료로 하는데 바로 옆에서 하는데도 손맛에 따라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지는 예. 거. 와. 예. 아니 그러면 그 우리 왁스 언니가 생각하기에 내 음식 손맛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저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꽤 높다. 꽤 높다. 일단 100점 만점에 딱 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을 줄 수는 없으니 100점 만 손맛이 100점 만점에 90점? 오케이. 아, 너무 낮게 주셨다. 네. 솔직히 100점 아니었나요? 아니요. 마음속에? 100점은 아닙니다. 90도 저는, 지금 너무 자만한 그래요? 거 아닌가? 저는 99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네. 나 진짜 손맛이 있구나. 그냥 텔레비 보고서 봤던 거나 아니면 내가 먹어본 걸 기억하면서 이제 만드는 요리 중에 어슬프리하게 그 맛이 나면 오이 맛있는데 되게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죠. 나 천재인가? 막 이런 네. 생각 들고 웬일이지? 막 잡채 같은 것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데 어깨 넘어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에 이거? 그래 방송에서 뭐 늦은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만들어 보다가 그 맛이 한 번에 나온다. 그럼 이제 또 99점 주는 거죠. 예. 네. 오케이. 아, 그리고 또 이런 네. 문자가 하나 또 있네요. 우리 5579번님. 수많은 히트곡 중에, 네? 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 몰랐던 곡이 혹시 있나요? 라고. 어떠세요? 그 히트곡들이 많긴 하는데. 저는 다 그랬어요. 오빠를 불렀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이 노래가 네. 뭐 히트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생각 없이 아예 1도 없이 그런 댄스곡을 불러본 게 처음이니까 그쵸 네. 네. 가사도 굉장히 희한하다 생각하고 오빠 나만 했는데. 바라봐 거봐 그녀는 나빠 이렇게 낯간지러운 가사를 나보고 하라고 이러면서 네.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라 네. 갑자기 이 노래가 이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니까 되게 그 전에 우리 요즘에는 이제 빌보드 차트가 되게 이제 요즘에는 너무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빌보드가 네. 예전에 길보드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있었어요. 빌보드 차트라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화장품 가게며 뭐 큰 마트며 휴대폰 가게 다 사실은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지나가면 블럭 가면 갈수록 노래가 연결이 돼요. 하도 이 노래를 많이 들어서. 네. 맞아요. 길에서 다 나왔었죠. 다 나왔었죠. 네. 그 머니라는 노래도 그렇고 네. 사실 부탁해요도 쫙 나와요. 부탁해요. 황혼의 문터. 예. 예, 쫙쫙 나옵니다. 예. 아, 일단은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쯤에서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립 슈퍼, 립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 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역시 내 몸에 필라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맛있는 수제 패티 버거 앤 프라이즈 에브리데이 만들어 아메리칸 스타일 수제 버거 온 가족이 함께 버거 턴업 버거 앤 프라이즈 1522 9553 탄생 뉴 렉스턴 스포츠 무엇이 픽업의 진화를 만드는가 강력해진 2.2엔진 45토크 독보적인 첨단 주행안전 시스템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다시 한번 세상의 기대를 앞지르다 리얼 K픽업의 압도적 진화 뉴 렉스턴 스포츠 출시 굿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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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두 명 중 한 명은 굿앤굿 대한민국 신생아 두 명 중 한 명이 가입한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 어린이 보험은 2020년 한해 신생아 중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 기준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운정해 새바람이 분다고? 네, 지율입니다 GTX A 노선이 예정된 운정에서 더 살기 좋은 아파트? 네, 신형 지율입니다 어머, 메디컬 클러스터까지? 신형 지율 운정 신도시 참 탐나죠? 2월 오픈 예정 031-941-6002 신형 안녕하세요, 배우 정재영입니다 최근 자동차 썬팅을 LX로 바꾸고 컨디션이 부쩍 좋아졌는데요. 이 얇고 투명한 필름 한 장이 일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죠. 350년 역사의 유리 전문가들이 만든 명품 썬팅 필름. 더 LX 바이 솔라가드 프리미엄. 올려라 지점이야. 올려라 지점이야.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남 서산에서 집터를 다지며 부르던 지점 소리입니다. 터를 닦고 사시게 되면 올려라 지점이여 3년 안에 부귀 떡이 집터를 다지듯 기본을 잘 다지면 우리도 만사형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네, 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까지 또 듣고 오셨고요.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우리 선생님들의 흥을 제대로 충전시켜준 우리 가수 왁스와 함께 했고요. 김현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왁스 언니, 저희 아파트 살다가 이사 가셨다고 세탁소 사모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절 콜라텍의 길로 인도해준 오빠 노래를 들으니 아쉬운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종종 신용나이트 들려주세요라고 종종 한번 들려주세요. 네, 종종 한번 예. 재밌네요. 네, 신나죠. 네, 너무 신나요. 이게 한 명인데 열 명 노는 것처럼 제가 놀거든요. 맞아요. 머니도 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났습니다. 머니 가야 돼요. 다음에 나오시면 또 머니로 저희가 한번 갈까요? 예예. 예. 네. 저희가 그 머니 총이 있거든요. 그거 날리면서 제가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냥. 사실은 제가 너무 동경하는 가수분들이 오면 아, 참 신기하다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왁스 언니가 나오면 제가 또 굉장히 들떠요. 그냥 들뜹니다. 예. 저도 오늘 들뜨는 마음으로 왔어요. 진짜 신영 씨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해피데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 강은신 씨가 왁스 언니 노래 중에 황혼의 문턱은 들을 때마다 먹먹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끝곡은 우리 왁스의 황혼의 문턱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진짜 이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다음에 왁장군과 예. 꼭 예. 그렇게 해서 만나요. 그렇죠. 예예. 예. 긴팔모로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망고 김신영 왁스였습니다. 생유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